자, 함수 최대 최소입니다. 뭐 최대 최소 별거 없죠?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죠. 맞지?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려면 그래프의 모양을 알아야죠. 결론적으로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죠. 맞지? 별 내용 없어요. 지금 책에 보면 뭐 어떤 열린 구간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그딴 거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 그래서 맞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맞죠. 거기에 나온 거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정의되지 않는다. 이거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묻는 문제는 최대와 최소를 찾아야 되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최소와 최대를 찾으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맞아요? 이거 맞나? 근데 몇 쪽이죠 지금? 126쪽. 쌤이 딴 대표 놓고 다 보고 있었죠. 일단은 그래서 최대 최소 찾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만 압니다. 그러면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되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래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 무한대로 올라가고 무한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구간이 필요하겠죠. 자, 1번 정리합니다. 1번 f'x부터 구해야 되겠네. 그래프 그리려면 f'x가 필수니까요.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입니다. 요거 6으로 묶어내면요. x제곱 플러스 x-2니까 x 플러스 2, x-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f'x가 뭐가 되기 위한, 0이 되기 위한 x의 값은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에요. 맞나요? 맞죠? 그럼 f'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f'이 2차 함수죠.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럼 f'x의 그래프는 자, 아래로 블록이고 뭐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풀마 풀 맞나?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죠? 맞지? 그럼 나 f' 말고 f' 이제 이해는 했죠? 쌤 이제 생략할게요. 그럼 fx 어떻게 그려? fx fx의 그래프는 풀마 풀이죠. 맞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점이 지금 뭐다? 마이너스 2고 요 지점이 얼마다? 1이다.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요 정도에 있겠네. 마이너스 3은 그럼 여기부터네. 맞아요. 3은요 1이 여기 있으니까 이 정도에 있겠다 맞지? 맞아요. 한 이 정도 되겠다 맞지? 맞아요. 그러면 얘 우리는 찾아볼게. 요것만 쳐다보면 되는 거지. 딴 부분 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최대는 x가 언제일 때야? 모르죠. 왜냐하면 왜 모르냐면 이거는 네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거죠. 자, 이거는 내가 그린 거야. 맞죠? 실제로 내가 얘를 이렇게 해놨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2고 이거 1인데 이게 얼마다? 3이다. 맞죠? 이게 마이너스 3이다. 해놔버리면 이게 더 높죠? 이게 그것보다 맞지? 이거는 내가 그리니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니들이 찾아줄 때는 뭐 해야 돼? 두 개를 찾아야 돼. 높은 점 두 개, 낮은 점 두 개 찾아서 찾아야 돼. 당연히 낮은 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걔는 최소값이겠지만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얘 아니면 얘가 뭐야? 최대라는 거지. 맞지? 그럼 최대 구합시다. 최대. 최대값은요. 누구 아니면 누구야? F에 뭐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2 집어넣거나? F에 뭐 집어넣거나? 3 집어넣거나? 최소값은요. 당연히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가 작은지 얘가 작은지 몰라요. 실제로 얘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정리할 때 어떻게 한다? 우리는 F 마이너스 3 또 뭐 한다? F 1로 정의된다. 됐나요? 네. 자, 정리해서 계산하자. F 마이너스 2는 얼마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죠 이제. 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계산 빨리 합시다. 앞에 거 얼마야? 앞에 거 얼만데요? 너 계산 드리면 뭐 문제 안 풀립니다. 이거 그리고 계산할 수 있다 해서 안 하는 애들이 나중에 못하는 거죠. 10.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0 나와요. 10. 됐나요? 이거 계산 결과는 쌤이 그냥 덜쌤 뺄쌤이니까 쌤이 지금 빠르게 하는데 니들이 해야 돼요. 됐나요? 네. 됐죠? 3 집어넣으면요? 35 나온대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7 나온대요. 됐나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값하고 이 값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고 얘는 엄청 급하게 올라갔겠지. 35로 찍혔으니까. 그럼 어차피 최대값은 얼마다? 35고 최소값은 얼마다? 작은 거 잡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7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됐죠? 계산만 안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네. 자, 얘도 볼까요? 얘 봅시다. f'x어떻게고요? 미분하면 되죠? 4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12x입니다. 됐나? 얘 4x로 묶어낼게요, 공통인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는요, 4x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 원래 f'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3차 함수니까 요렇게 그려지죠, 원래 기본이. 근데 해가 몇 개야? 3개. 3개. 그러면 중간에 3개만 나 이끌어줘야 되죠? 그때 뭐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3이가?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0하고 3이죠? 그럼 얘는 마뿔, 마뿔입니까? 맞아요? 그럼 fx의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되겠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래야 되겠지. 당연히 이건 내가 그린 거고 실제로 이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 맞죠? 우리는 값만 찾자. 됐나요? 내가 다시 그려줄 테니까 일단 대충 값만 찾자. 지금 요게 얼마? 마이너스 1. 요게 얼마? 0. 요게 얼마? 3이죠. 맞나? 맞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요거 1이가? 요 마이너스 6이가? 두개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3분의 8 되죠?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 하면 플러스 3분의 10 됩니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3분의 10.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15잖아. 맞나?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5 나오죠? 이해됩니까? 3분의 10하고 3분의 15니까. 그럼 얘는 얼마 나온다,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5 나오나? 내가 좀 이따 다시 그린다 했어요. 그냥 대충만 적어 놓는 겁니다. 0 집어넣으면 3분의 2 나오죠? 맞나요? 3 집어넣으면 얼만데? 3 집어넣으면 숫자 커집니다, 지금. 맞죠? 어? 아, 범위가 있구나. 쌤, 범위를. 자, 범위가 1까지 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1. 맞나? 요 정도 되겠네? 어, 1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1 집어넣으면 계산 좀 바르네. 이거 하면 마이너스 5가. 이거 마이너스 2가. 네. 맞지? 이거 마이너스 7 됩니까? 됐나요? 이거 마이너스 7. 이거 3분의 2.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5. 됐나요? 네. 됐어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에어. 원래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최대 최소만 구하라 했으니까 최대값은 3분의 2고 최소값은 뭔데? 마이너스 7이겠지. 2가 아니잖아. 이거보다 이게 더 낫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1이잖아 지금. 맞아요? 네. 저거 마이너스 3분의 5 아니에요? 아, 선생님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됐죠? 그러면 어차피 얘가 더 작죠? 맞지? 실제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아, 최소는 얘고, 최대는 얘입니다. 자기가 그래프 그린 걸로 문제 풀면 안 돼요. 맞지? 그래서 정확하게 값을 찾아야 됩니다. 다. 그 다음에, 310번 볼게요. 뭐,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어떠한 구간에서 이 함수가 나왔는데, 요 놈의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이래. 일단 내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 뭘 정리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죠. 자, 얘는 3ax제곱이고 플러스 12ax. 맞나요? 3ax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 묶어내면 x 플러스 4 됩니까? 맞나요? 네. 근데 이게 a가 지금 뭐래요? 양수래. 그럼 아래로 블록이죠. 최고차항. 맞나요? 네. 아래로 블록이고 두 해가 뭔데? 0하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f'의 그래프는 지금 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놈이죠. 마이너스 4하고 0. 그럼 뿔맛뿔입니까? 그럼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놈이고 요 지점이 얼마면? 마이너스 4면 요 지점이 얼마다? 0이다 이거잖아 지금. 맞지?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예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이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가 맞나? 1은 이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죠. 그럼 얘 그래프는 지금 요거네 요거.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최대는 누군지 몰라 내가. 근데 최소는 누군지 알죠? 네. 최소가 언젠데요? x에 0 집어넣었을 때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실제로 따진다면 뭔데? 0, 얼마? 마이너스 20이 나와야 되지. 문제에서 최소값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B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0이라는 게 끝나버리죠. X의 영지분 앞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맞아요? 네. 어, 됐네. 그러면 다시 B가 마이너스 20인 건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최대는 어떻게 구하냐? 요점을 잡아보자. 됐나? 요점 잡아보자. 요점 빼내면요. X에 지금 뭐 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지.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앞에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8A. 뭐합니까 다들? 24A. 24A. 마이너스 20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20이죠. 두 번째 요거 집어넣어봐. 이거 누가 넣을지 모르잖아 지금. 자 F에 뭐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는 거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A 플러스 6A 마이너스 20이가? 그러면 7A 마이너스 20입니까? 근데 A가 양수라며. 어? A가 양수라면서. 플러스 16A. A가 양수라면서 맞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누가 더 크겠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겠지. 16 곱한 게. 그럼 얘가 최대값이니까 얘가 지금 얼마 나온다는 거야? 10이 나온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럼 얘가 10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16A가 32가 된다는 말이고 A값 얼마 된다? 2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A값과 B값 다 구했어요. A에서 B 빼라 했으니까 답은 22로 나오겠네요. 됩니까? 그 다음에 314번. 자, 똑같은 뭐 문제예요. 실제로 글로 적어놓은 건데 똑같습니다. 어느 자전거 업체에서 A 자전거를 주문 제작하여 하루에 N대 판다. 생기는 이익이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일단 자전거를 다섯 대 팔 때 생기는 이익이면 그냥 5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죠. 맞지? 다섯 대 판다. 계산하면 얼마 돼요? F5죠 이거?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5 세 번 곱하면? 125. 25 곱하기 9하면요? 얼마 나와요? 225. 다시 얼마에요? 5 집어넣으면? 105입니까? 네. 얘 계산하면 얼마 돼? 요거 두 개 할까? 이거 102가? 네. 네. 얼마 돼? 205. 그러니까 얼마 생긴다? 하루에 N대 팔 때 생기는 이익은 205만 원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때 근데 얘를 최대치 벌라 그러면 몇 대 해야 됩니까? 맞아요? 자 이거는 임의로 이렇게 만드니까 한 거지만 실제로 회사 같다면 많이 하면 되죠. 맞지? 당연히 뭐 원가에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뭐 있겠지만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최대 이익이 된대. 그럼 이거 최대값 구하란 말이네. 맞지? 얘를 FN이라고 하자. 그러면 F'N은 얼마 돼야 돼요? F'N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3n 제곱이가 네. 그 다음에 플러스 18n이가 네. 그 다음에 플러스 21입니까? 네.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n 제곱 빨리 마이너스 6n이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죠. 네. 따라서 얘 인수분해하면 n 마이너스 7 맞나? 네. 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가 그러면 n은 7 아니면 뭐다? 마이너스 1이란 건데 자 이 그래프 그려보면 위로 볼록이고 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1이고 7이죠. 그럼 얘는 맞불마죠. 네. 맞나? 그러면 이 그래프 그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요 지점이 언제고? 마이너스 1이고 요 지점이 언제다? 7이다.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n이 0부터 10까지라며. 맞아요? 그럼 이게 0이고 이게 10이라면 맞아요? 지금 우리는 이 그래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언제일 때야? 7일. 7일 때죠. 그럼 F7 구하는 건가? 맞아요? 네. 그럼 7 집어넣으면 끝나겠네. 이해돼요? 네. 7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7 3제곱하면요? 49 곱하기 7이니까 280에 63 얼마 나와요? 343입니까? 네. 맞나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43이가 그 다음에 49 곱하기 얼마야? 9가? 네. 맞나? 360에다가 80이라면 얼만데요? 441이가? 네. 맞아? 네. 플러스 441
더하기 저 7 집어넣으면 147이 가. 맞아.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얼마 돼? 아, 이익은 구하는 건 아니네요. 뭐 계산하면 답이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그래서 몇 대 팔아야 되냐? 7대가 답이겠죠. 이해되나요? 또 그 다음 봅시다. 계속 최대 최소죠. 어차피 최대 최소 구한다는 말은 뭐 구하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프 구하라. 맞죠? 식 만들어서 그래프 높은 점 찾아라. 가장 낮은 점 찾아라 이거죠. 또 합니다.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왔을 때 항상 뭐 해라? 요 점을 기준으로 풉니다. 됐나요? 이 점을 t, 뭐 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라 했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란 말이야? t란 말이죠. 맞나요? 그럼 요거 얼마 돼? 2t 되나요? 근데 요거 높이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지. 맞아? 그럼 이걸 넓이로 하자. 그럼 이 넓이를 st라고 합시다. 됐나? 넓이 곱합시다. 얘랑 얘랑 곱하면 되지. 바로 곱합니다. 바로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가. 또 곱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6t 됩니까? 맞지? 이게 넓인데 t에 따른 넓인데 넓이가 최대가 된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미분하면 되죠. 맞아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이가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t 제곱 마이너스 1입니까? 네. 그럼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이네. 맞아요? 네. 그럼 얘는 위로 블록하고요. 언제? 마이너스 1하고 1 지점에서 막을 맞죠? 맞지? 얘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언제 이게? 마이너스 1, 얘는 1. 근데 문제에서 당연히 봐봐. t라는 놈은 0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돼요? 루트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이거 0 되는 지점이 루트 3 아이가? 맞지? 0하고 루트 3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범위를 내가 굳이 잘라버리면 0이 여기 있나? 루트 3은 1보다 크니까 여기 있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은 뭐야? 이 부분에서의 뭘 구하면 돼요? 최대값을 구하면 되잖아. 맞나요? 이 부분 최대값 구합시다. 뭐 집어넣으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넓이에? 1 집어넣으라는 거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S1 얼마 돼요? 4 넣습니까? 맞아요? 그때 T값에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되죠. 1,2 됩니까?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똑같은 문제죠. 대부분의 문제집에 전부 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대표적인 문제거든. 자, 똑같이 합시다. 얘는요, 자, 10하고 16이잖아, 맞지? 네 모퉁이를 잘라냈어요. 됐나요? 자, 네 모퉁이를 똑같이 잘라냈어. 길이는 안 나왔죠, 지금? 그럼 우리 X로 잡아야 되나? 맞죠? 요 길이를 X로 잡을까요? 그러면 자, 요 길이 얼마 돼요? 16-2x 되나? 네. 얘는 10-2x가 되죠? 네. 그럼 민넓이 얼만데요? 16-2x랑 10-2x입니까? 네. 맞죠? 분배 풉시다. 풀면 얼마 돼요? 그럼 높이 곱해야 되니까 x까지 곱해야 돼요. 굳이 따진다면. 부피니까요. 얘 둘 곱하면 얼마 돼? 4x제곱이가? 그럼 4x3제곱 되죠? 네. 얘 곱하면 마이너스 20. 얘는 마이너스 32가? 그럼 얼만데? 마이너스 52가? 마이너스 52x 제곱 두 개 곱하면 160x 됐나요? 자, 4x로 묶어내도 되겠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3x 맞나? 플러스 40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얼마로 돼요? 8로. 5, 8로 되죠? 8로 됐나? 그러니까 얘는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서 4x에 x-5, x-8이죠. 네. 맞지? 단 소수령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왜? 범위. 이게 x이기 때문에요. 얘도 x고 얘도 x잖아. 네. 맞지? 근데 이 길이가 전체 10이니까 이 x가 많이 길어져봤자 얼마까지 밖에 못 와? 5밖에 못 오죠.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되나? 서술형에서는 적어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적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 안에 답이 있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이거? 자, 이게 3차죠?
세 개 만나야 되고 0, 5, 8 아이가? 그럼 답 어떻게 정리해? 쌤이 혹시 이거 잘못 적었나? 아, 내 지금 뭐하노? 쌤 지금 뭐했니? 바보지 됐다 맞지? 찾았는 사람. 쌤 뭐 틀렸어 지금? 뭐 틀렸을까요? 뭐 틀렸어 지금? 저거 세로가 아니네. 미분 안 했죠? 이거 정리만 했죠 지금? 맞죠? 네, 네. 미분 안 했죠? 네. 쌤 미분했는지 알고. 자, 이거 정리합시다. V'X 얼만데? 12X고 마이너스 104X가? 네. 맞나요? 네. 플러스 162가? 네. 이거 12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돼요. 10이 안 되죠? 돼요. 6. 6도 안 되고 4 되나? 4 묶어내면 얼마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26X가? 네. 플러스 42가? 맞아요? 네. 그러면 4에 3X, X. 이 숫자 얼마 나와야 되지? 중간에 얼마 만들어야 돼? 26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럼 얼마 해야 돼? 중간에 마이너스 26 만들어야 되는 거 아이가? 네. 그럼 얼마 돼야 돼? 20하고 2하면 되죠? 맞나? 네. 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6 나오잖아. 네. 맞아?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얘는 지금 뭔데? 아래로 볼러 얘가? 네. 맞죠? 이게 뭔데요? 2하고 3분의 20입니까? 네. 됐어요? 범위는 1이 나왔지? 맞아? 네. 얘는 뿔마뿔이잖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요 지점이 얼마다 지금? 2. 이 지점은 얼마다? 3분의 20이니까 대충 6점 얼마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그래프가? 최대값. 범위가 뭐야, 범위가? 0부터 5까지 아니가? 네. 그럼 이 범위 안에서니까 장인이 최대값은 언제야? 2. 2 집어넣었을 때고, 우리는 V2 구하면 되나요? 네. 맞지? 원래 식이 2 집어넣읍시다. 요거 2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12가? 네. 요거 2 집어넣으면 얼만데? 6이가? 요거 2 집어넣은 거죠? 맞지? 12 곱하기 12 얼만데요? 144. 따라서 이거 부피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44가 된다. 이해되겠나요?